everyone. 안녕하세요. Junior Times Amazing News의 전나리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굉장히 고령의 나이에 달리기를 잘 하시는 그런 분 소개해 드릴 텐데요. 그 전에 두 가지 표현 보고 들어가도록 하죠. 자, 첫 번째 단어는 명사 boredom이 되겠습니다. 자, boredom 하면은 이게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boring or bored 라는 단어와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여기 나와있죠. Stay up being bored. Bored 하면은 굉장히 지루함을 느끼는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지루함을 느끼는 상태, 우리가 지루함 혹은 권태 이런 얘기를 할 때 우리가 boredom 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두 번째는 pay off 인데요. pay라는 건 돈을 지불하다는 거죠. 원래 이제 pay off 하면은 돈을 완전히 다 이렇게 확실하게 다 주다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만 여기에서는 어떤 가치나 이익을 돌려주다라고 해서요. 우리가 이제 보통 어떤 일에 대해서 굉장히 에너지와 투자를 많이 했는데 나중에 그 투자와 에너지를 쏟았던 그 수고가 다 보상을 받았다라고 할 때 영어로 pay off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이따가 문맥상에서 우리 보도록 하고요. Boredom이 쓰인 문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Miyazaki started to run at the age of 90 due to boredom. 자, 오늘 소개하실 분 바로 일본인이신데 미야자키 씨는요. 자, 90세의 나이에 달리기를 시작하셨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가 바로 너무나 지루하고 일상적인 삶 이러한 것을 좀 벗어나고 싶어서 이런 지루함 때문에 달리기를 한번 해볼까? 라고 시작했는데 그 나이가 바로 90이었다고 하네요. 정말 대단하죠? 자, 우리 그 다음 기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목을 볼까요? Great Challenge가 되겠습니다. 위대한 도전인데요. 여기 앞에서 이제 미국 해병대 분의 말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Challenges are what make life interesting. 도전이야말로 인생을 흥미진진하게 만드는 것이다. Overcoming them is what makes life meaningful. 그리고 이 도전을 갖다가 극복해는 나에게 오는 이 도전을 갖다 극복하는 것이야말로 인생을 의미 있게 해주는 것이다 라는 거죠. 도전이 오면 흥미진진한 삶이 되고 그것을 극복하면 의미가 생긴다는 것이죠. 자, 조슈아 제이라는 분의 말을 인용했는데요.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이분이 되겠습니다. On September 23rd, Japan's Hidekichi Miyazaki set the Guinness World Records as the fastest man in the 105 and older category. He finished 100 meters race in 42.22 seconds. Mm-hmm. 자, 지난 9월 23일에요. 일본의 히데기치 미야자키 할아버지께서 기네스 세계 신기록을 세웠는데 어떤 항목이었냐면요. 가장 빠른 남자예요. 근데 자, 그 다음에 사실은 더 놀랐어요. 이제 뭐 몇 살의 연령대가 있겠죠. 혹은 어떤 그런 구역이 있을 텐데 105세 이상. 네, 105세 이상. 그럼 100세 이상도 아니고 105세 이상의 캐테고리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105세 이상의 그런 군에 속한 사람들 중에서 1등을 차지하셨다는 거죠. He finished 100 meters rate 100m 경주를 42.22초로 마무리하셨다고 합니다. Miyazaki started to run at the age of 90 due to boredom. 우리 앞에서 봤던 그 표현이죠. 어떤 지루함 가운데에서 그 탈출을 위해서 90세의 나이에 달리기를 시작하셨습니다. His efforts paid off. 우리 앞에서 봤던 표현이죠. 그분의 노력은 드디어 진가를 발휘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분에게 이제 유익으로 다가왔는데요. The sprinter first set a record for the fastest 100-year-old man in the world. 자, 스프린터라는 건 단거리 선수를 얘기하죠. 할아버지를 지금 여기서 가리키는 말인데 이 미야자키 씨는요. 처음에 가장 빠른 100세 남자. 100세 연령의 사람 중에 제일 빨리 달리는 사람으로서 기록을 세우셨고요. 전 세계에서. 그 다음 볼까요? His level of fitness even surprises doctors. 그리고 이 미야자키 할아버지의 건강 상태를 보면요. 심지어 전문가들, 그 의사들도 굉장히 놀래킨다고 합니다. 굉장히 의사들이 볼 때도 이 나이에 치고 너무너무 건강하시다는 거죠. Miyazaki exercises every day and eats adequately to keep in shape.
미야자키 씨는요, 매일매일 운동을 하고 계시고 적정하게 식사를 하고 계시다고 하네요. 그렇게 해서 건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He does not plan to stop running in the near future. 가까운 미래에서로 바라볼 때는 절대로 당분간은 앞으로 달리기를 멈출 일은 없을 것 같다고 했다고 하네요. Miyazaki's nickname is Golden Bolt because he often imitates the poses of the fastest human in the world, Usain Bolt. 자, 미야자키 할아버지의 별명은 골든볼트라고 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 이유를 보니까 이분이 종종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남자인 우사인 볼트의 포즈를 흉내내어서 달리시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보고 골든볼트라는 별명이 붙었다고 하네요. 네, 계속해서 건강하신 상태로 기네스 또 새로운 신기록을 깨주시기를 바랍니다. Alright, this is all for today. I'll see you next week. Bye-bye.